2023년 8월 13일 이부 예배 대리회장의 광고에 대한 평강의 진실입니다. 네, 불법 집회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여기 참석이 확인되는 또 주관하는 모든 교회 관계된 사람들은 지난번 구속사 컨퍼런스와 같이 교회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구속사 컨퍼런스는 서울 남노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것을 노회에 속한 개 교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회기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하위기관인 개 교회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하며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구속사는 전세계적이고 전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누구나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는 대리회장 측만 전해야 하고 이승현 목사가 전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범죄행위입니다. 피선 바가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전세계 열방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춤을 추며 달려온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구속사 말씀 전파를 가로막는 것은 바가브라함 목사님의 유지에 도전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대리회장 측은 구속사 컨퍼런스 장소 앞에서의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석자들에게 불참을 강요하는 선동문자 발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심지어 1991년도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통합 측 최삼경 목사가 당사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리회장은 방해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 목회자 구속사 컨퍼런스에 최삼경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까지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목회자들의 구속사 컨퍼런스 참석을 방해하려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대리회장은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하게 되었는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파렴치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속사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며 나 또한 선한 열심으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구속사 말씀 전파를 가로막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2023년 8월 13일 2부 예배 광고에 대한 평강의 진실입니다.